머나먼 한국의 독자들이 나의 책을 읽어준다니 남다른 기분이다. 이 책은 바다에서 항해하면서 쓴 것도 아니고 해변에서 기나긴 여름 오후를 보낸 후에 쓴 것도 아니다. 한창 사는 것이 우울했을 때 탄생한 책이다. 살면서 1호가 가장 간절했던 시절이었다. 그때 내가 발견한 것은 바닷가, 수영, 다이빙, 배에 얽힌 기억과 이미지뿐이었다. 인간이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선을 긋고 아스팔트로 덮는 세상에서 바다는 고분고분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은 마지막 야생지대다. 바다는 그렇게 남겨두는 편이 낫다. 지구에 바다라는 공간마저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꿈과 상상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바다에 얽힌 기억이 돌아오면서 나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인간의 조건에 깃든 신비함을 밝힐 때 은유법을 사용하는 철학자들이 특히 바다를 은유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처럼 철학은 바다의 신비로움으로 생명의 신비로움을 높인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이 같은 신비로움 앞에 고개를 숙인 철학자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바다뿐인 듯하다. 바다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따지는 추론과 논쟁보다 바다 자체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말이다. 스토아 철학의 대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대담집에서 삶을 바다 여행에 비유했다. 바다 여행처럼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배를 조종하는 사람과 선원, 여행 날짜, 적당한 때를 선택한다. 그런데 폭풍우가 찾아온다. 왜 아직도 신경을 써야 할까?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이 끝났는데 말이다. 이제는 또 다른 문제인 조종사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배가 침몰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다. 인간의 가엾은 영혼이여, 맹목적인 마음이여,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을 어둠과 위험 속에서 소모하는 것이 삶 아닌가? 자연은 고통 없는 몸, 행복한 마음,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영혼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자연의 외침이 어떻게 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몇 세기가 지난 후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것은 무엇일까? 데카르트는 모든 진실을 찾아내는 일을 익사라고 표현했다. 어제 명상을 했으나 마음은 너무나 많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이제는 그 많은 의심을 잊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갑자기 깊은 물에 빠진 것처럼 너무 놀란 나머지 바닥에 발을 디딜 수도 헤엄을 칠 수도 없어서 물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상태다. 데카르트와 동시대를 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좀 더 극적으로 나왔다. 파스칼은 인간의 상태를 끝과 구원이 없는 끔찍한 무인도에 난파된 상태, 의미와 기준이 상실된 상태로 묘사했다. 인간의 맹목적이고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침묵하는 모든 우주와 빛이 없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나는 마치 우주의 한구석에 방황하는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마치 끔찍한 무인도 안에서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도 무인도에서 빠져나갈 길을 모르는 사람처럼 두렵다. 인간은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놓였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에 절망하지 않는지 감탄마저 든다. 에픽테토스에서 파스칼까지, 그리스에서
17세기 프랑스까지 철학은 삶을 이야기할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삶을 이야기하려면 철학 자체, 개념적인 언어는 포기하고 바다를 은유법으로 사용해야만 가능했던 것 같다. 우리라는 존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면 바다 앞에 서기를 바란다. 파도의 리듬에 맞출 때, 파도의 움직임과 빛이 보여주는 놀라운 아름다움 속에 있을 때, 산다는 것과 충만함이 무엇인지 대략 보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것이다. 부디 한국 독자들에게 나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란다.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 로랑스 드빌레르가 프랑스 철학자 드빌레르는 파도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라고 주문한다. 이 책은 흐르는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유일한 섬이 되는 길을 안내한다. 바다는 우리에게 삶을 빛내는 예술을 가르친다. 삶이란 바다처럼 다양한 색을 띈다. 저자의 생각이 바다와 연결된 여러 상징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표현으로 펼쳐지는 책이다. 30년간 마음 전문가로 살면서 이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책이다. 바다의 마음을 너무나 잘 블렌딩하여 메타포 가득한 칵테일 한 잔에 우리의 마음은 쉼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안 읽으면 마음의 손해를 볼 책이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를 감상하며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다. 한마디로 우아한 여유로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책이라는 말이다. 고독이란 바람에 휘청이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 답을 줄 것이다. 우리 내면의 폭풍에 대한 은유로 바다를 보여주는 책. 프랑스 공영방송 추천사. 우리가 무엇이든 철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 프랑스 공영라디오 추천사.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존재와 우주, 지식, 가치, 마음, 언어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은 윤리학, 정치학, 미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사유하며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철학은 또한 다른 학문 분야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철학은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발전하고 검증되는지를 탐구하며 윤리학은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를 탐색합니다. 마음명상 가족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프랑스의 철학자 로랑스 드빌레르의 모든 삶은 흐른다의 좋은 글을 발췌하여 마음명상에서 철학적, 영성적, 감성적 해석을 할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그간의 독서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마음명상에서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에게 2023년 마지막 드리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다는 인생이다.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소용돌이치며 밀물과 썰물처럼 오르락내리락하지만 곧 잔잔하게 빛을 담아 환하게 빛나는 것. 우리의 삶도 그렇게 소란스럽게 흐른다. 이 문장은 바다와 인생의 유사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는 그 변화무쌍함과 영속성을 통해 인생의 본성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타포로 사용됩니다. 파도의 넘실거림과 소용돌이, 밀물과 썰물의 오르락내리락은 인생의 변덕과 역경, 기복을 나타냅니다. 반면 잔잔해진 바다가 빛을 담아 빛나는 모습은 평온함과 명료함,
그리고 성찰의 순간들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이 소란스럽게 흐른다고 말하는 것은 인생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선형적 경로를 따르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대신 우리는 예기치 않은 사건과 감정의 물결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빛나는 순간을 발견합니다. 이 문장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면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명한 말 판타레이, 즉 모든 것은 흐른다와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바로 이러한 변화의 본성이 인간 삶의 본질적인 특성을 반영합니다. 바다의 메타포를 통해 저자는 우리가 겪는 실존적인 경험의 흐름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각 개인의 삶은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과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때때로 조화롭고 때로는 혼돈스러운 바다의 움직임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문장은 삶의 불확실성과 변화를 수용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에서 중요시하는 아모르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내면의 평온과 자기 일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격렬한 폭풍 후에도 다시 평온을 찾듯이 우리 또한 인생의 풍파 속에서 균형과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일까? 우리는 때때로 관성과 매너리즘의 연속인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활용을 날고 싶다. 이 문장은 자유에 대한 인간의 갈망과 일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탐구합니다. 여기서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인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성의 힘에 의해 우리의 삶이 지배되는 것을 느낍니다. 관성은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질문 없이 계속되는 습관이나 루틴을 말하며 매너리즘은 창의성이나 열정 없이 반복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연속성이 때때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고 우리를 지루함과 무기력함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상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자유로운 비행을 꿈꾸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탐색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깊은 욕구를 반영합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이 문장은 실존주의 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정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 문장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깊은 인간적 욕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성과 매너리즘에 저항하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을 꿈꿉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더 충실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바다는 인생이다. 그것도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생. 누구에게나 삶은 유한하게 한 번이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바다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도 바다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착각하게 된다. 이 문장은 바다를 인생의 메타포로 사용하여 삶의 유한성과 자연의 영속성 사이의 대조를 탐구합니다. 바다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은 삶의 유한함과는 대조적이며 그 무한함을 통해 우리는 영속성에 대한 일종의 착각을 경험합니다. 이 착각은 우리가 삶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무엇인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이 문장은 존재와 시간 그리고 무한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존재의 본성과 시간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영속적 특성에 대해 탐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헤겔은 역사의 진보를 영원한 발전의 과정으로 보았으며, 플라톤은 이상적인 형상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상상했습니다. 반면 현대 물리학은 우주 자체가 유한한 시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은 우리에게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우리가 가진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독려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바다의 이미지는 우리의 삶이 물리적으로 끝나더라도 우리의 영향력, 기억 또는 우리가 남긴 유산이 어떻게든 계속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영적, 종교적 또는 문화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우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성을 촉진합니다. 바다와 산 사이의 이러한 대비는 우리에게 삶을 더 깊이 사랑하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 성찰하도록 격려합니다. 바다의 영원한 흐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더 큰 질서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으며, 이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바다를 통해 우리는 굴곡 있는 인생이 무조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금 떠올린다. 바다에게 거친 파도와 잔잔한 물결이 일상이고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이 문장은 바다의 변화무쌍한 특성을 삶의 본성에 비유하여 인생의 굴곡이 단순한 좋음이나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거친 파도와 잔잔한 물결이 바다의 일상인 것처럼 인생의 고저도 필연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관점은 동양 철학, 특히 도교에서 중시하는 도의 개념과 상통합니다. 도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모든 반대되는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봅니다. 삶의 어려움과 행복은 상호 보완적이며 이러한 경험들이 결합하여 완전한 인생을 구성합니다. 또한 이 문장은 스토아 철학에서 볼 수 있는 아모르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좋든 나쁘든 그것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아야 한다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 삶의 모든 굴곡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조화를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바다의 일상인 파도와 물결로부터 인생의 굴곡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풍부하게 경험하고 더 큰 지혜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항상 움직이고 변하는 존재다. 그리하여 스스로 자신을 가두는 고정된 이미지를 벗어나 상상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문장은 삶과 정체성의 유동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으로서의 인간은 정지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변화의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문장의 두 번째 부분은 자기 실현의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스스로를 한정된 이미지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강조하는 자유와 개인의 책임을 반영합니다. 실존주의자들은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정의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변화를 수용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합니다. 각자가 자신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더 넓은 가능성을 향해 성장하고 자신이 꿈꾸던 것을 넘어서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물이 그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듯 인간도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자아를 계속해서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에 대한 인식을 유연하게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이 이 문구의 궁극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라벨을 붙이기가 어렵다. 누구에게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꿈 같고 또는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게 우리네 삶이다. 이 문장은 인생의 주관성과 상대성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삶에는 인류적인 라벨을 붙이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각 개인의 경험과 인식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강조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고정된 현실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수많은 현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꿈과 같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것이 바로 삶의 이중적 성격을 나타냅니다. 이는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각자의 경험이 주관적이고 독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존주의자들은 각 개인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고 믿으며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닌 개인의 선택과 태도가 삶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문장은 또한 삶의 다양한 면모와 각자가 겪는 고유한 경험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윤리적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삶에 대해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우리의 시각이 한정적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장은 삶의 본성이 하나의 단일한 진리가 아닌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인간 존재의 다면성과 주관성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탐구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각자의 경험과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 삶에도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와는 다른 리듬으로 살아간다. 한번 삐끗하면 쉽게 돌이킬 수 없는 리듬이다. 파도처럼 인생에도 게으름과 새로운 탄생, 상실과 풍요, 회의나 확신이 나름의 속도로 온다. 이 문장은 삶의 지속성과 바다의 끊임없는 흐름 사이의 비교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과 경험의 유동성에 대해 탐구합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없다는 말은 우리의 행동, 결정, 그리고 경험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의 기억과 우리가 남긴 유산 속에 존재하며 우리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리듬과는 달리 인간의 삶은 더욱 복잡하고 불가피한 결과를 내포한 리듬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삶이 가진 취약성과 책임의 중대함을 강조합니다. 파도의 비유는 인생의 다양한 단계와 감정의 변화를 잘 나타냅니다. 게으름과 새로운 탄생, 상실과 풍요, 회의와 확신이라는 요소들은 인생의 끊임없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각자의 속도와 타이밍에 따라 다르게 찾아옵니다. 이는 인생이 예측 불가능한 요소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겪는 각각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독특한 리듬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적으로 이 문장은 인생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연속된 사건들의 집합으로 보는 관점을 반영합니다. 각각의 사건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파도처럼 일어나며 그 파도는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격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대처하고 각 파도를 어떻게 타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형성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구는 삶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변화와 리듬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나타냅니다. 살다 보면 받기도 하고 거부도 당하며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가끔은 회복이 되기도 한다.
삶이란 항상 불안하고 고난과 역경을 피하지 못하면 괴롭다. 하지만 산다는 건 그런 거다. 이 문장은 삶의 본질적인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진솔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삶의 과정이 받아들임과 거부, 승리와 패배의 연속임을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부임을 인식합니다. 얻고 잃는 것의 순환은 삶의 필연적인 리듬을 이루며 때로는 이 과정에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삶이 불안정하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인정은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외부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불안과 고통에 직면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결론은 삶의 본질적인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깊은 이해를 나타냅니다. 이 문장은 삶을 감정과 경험에 풍부한 페프스트리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며 개인적 성장과 자기 인식을 위한 기회로서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삶의 불안과 고난은 우리의 인내, 지혜, 그리고 강인함을 시험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음 명상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여정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삶이라는 바다를 향해 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혼의 파도에 몸을 싣고 있지요. 우리의 존재는 고정된 이미지로 규정될 수 없으며 각자의 리듬으로 빛나는 별과도 같습니다. 잠시 동안 여기 이 순간에 멈춰 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수많은 모습, 누군가에게는 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전을, 우리 모두에게는 깊은 의미를 선사합니다. 우리 삶의 파도는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풍요로, 때로는 상실의 아픔으로, 또 때로는 새로운 탄생의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각각의 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각자의 삶에서 찾아낸 진실과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둡시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창조자이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름다움을 쫓아다니지만 말고 아름다움을 통해 예상치 못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감각을 갈고 닦아야 한다. 세상을 끝없는 말초적인 자극과 흥분으로 채우지 말자.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끝없는 분주함으로 채우지 말자. 혼자 있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하고 고독이 찾아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아름다움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감각을 일깨우는 신비한 힘을 지닙니다. 로랑스 드빌레르는 바다의 깊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탐구하라고 조언합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아름다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감정의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우리 감성의 깊은 곳을 올리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한한 자극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지만 드빌레르는 이러한 외부적 요소에 휩쓸리지 말고 삶의 본질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마치 거대한 바다와 같아서 그 수많은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자극에 사로잡히지 않고 삶의 근본적인 가치에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잠시 멈추어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빌레르는 바다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다는 언제나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 속에서도 고요함과 평온함이 공존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삶의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드빌레르는 우리에게 고독이 찾아왔을 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라고 말합니다. 고독은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과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다가 항상 그 자체로 존재하듯이 우리도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본질을 탐색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깊은 의미를 찾는 여정입니다. 비어있는 것이 두려운가?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불안한가? 진정한 자신과 함께한다면 그곳은 진짜 무인도일지라도 무인도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삶의 조용한 순간에 스스로를 성찰하며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비어있음, 그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는 단순한 존재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로랑스 드빌레르의 철학적 사색처럼 이 두려움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순수한 자아, 그 누구의 시선도 사회적 가면도 없는 가장 원초적인 자신과의 대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 모습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외면적 층을 벗겨내고 우리 내면의 진실과 마주하도록 도전합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 숨겨왔던 감정, 두려움, 열망들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기 발견의 여정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폭풍과 파도를 마주하며, 때로는 고요한 바다에서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과의 동행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와 함께할 때 가장 외로운 무인도라 할지라도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고독이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움과 지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가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강력한 여정이 됩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자유를 미루지 말라고 말한다.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건 쓸데없는 걱정으로 나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바다의 무한한 수평선을 바라보며 자유의 깊은 의미를 탐색합니다. 바다는 변화무쌍하고 때로는 거칠고 무섭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자유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로랑스 드빌레르의 철학적 성찰처럼 바다는 우리에게 자유를 미루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자유가 아니라 내면의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무게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바다로부터 배웁니다. 진정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필요한 걱정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두려움과 걱정은 종종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드빌레르는 우리에게 현재에 충실하며 삶의 각 순간을 진정으로 경험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떨쳐내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바다가 그 광대함 속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가 자신을 불필요한 걱정의 감옥에 가두지 않고 순간순간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드빌레르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마치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과 투명함을 반영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바다는 언제나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며 그 속에서는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을 가보자. 인생은 멀리 바라보는 항해와 같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라는 항해를 제대로 하려면 상상력을 마음껏 활용해야 한다. 인생의 항해와 상상력의 힘을 탐구합니다. 인생은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평온하고 때로는 거친 파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로랑스 드빌레르의 철학적 사색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모으고 새로운 길을 탐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항해는 멀리 보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눈앞의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장기적인 목표와 꿈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빌레르는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 상상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상력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게 해줍니다. 이는 바다의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때 인생이라는 길고 짧은 항해에서 우리는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란 무언가를 잃는 것이다. 물질뿐 아니라 순수함, 자신감, 희망을 잃는 것도 포함된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은 바다에 파도치듯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우리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각 파도가 치는 순간 우리는 위험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위험이란 단순히 물질적 손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욱 깊은 것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수함, 자신감, 희망과 같은 무형의 가치들이 때로는 우리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버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듯 일상 속에서 위험과 마주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불가피한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손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며 적응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함은 삶의 경험으로, 잃어버린 자신감은 더 강한 내면의 힘으로, 잃어버린 희망은 새로운 꿈과 포부로 바뀝니다. 위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파도가 치는 바다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위험과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자기 이해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파도를 넘어서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다의 운명은 침몰의 위험, 건강과 재산을 잃을 위험을 부드럽게 나타낸 표현이다. 인생이란 한순간이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다의 운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러운지를 상기시킵니다. 바다는 때로 평온하고 때로는 거친 폭풍으로 변모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침몰의 위험, 건강과 재산의 손실은 우리가 항상 마주할 수 있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은 순간적이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확실성의 부재는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다의 운명과 같이 우리의 삶도 다양한 위험과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한순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악행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악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단호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악행은 어떠한 타협이나 변명의 여지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과 정의에 대한 의지를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부당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침묵을 지키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때로 동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악행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목소리를 내고 부정을 거부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직면한 불의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악행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목소리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당함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부당함에 맞서 싸울 때 우리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행을 용인하지 않으며 우리의 목소리로 진실과 정의를 위해 말해야 합니다. 부당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강력한 무기이며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을 고쳐야 한다. 부당함이 체벌받지 않고 되레 자신은 좋은 일을 했다고 믿는 악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으면 이보다 최악은 없다. 잘못된 것을 밝혀 어설프게 변명하지 못하게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악한 행위에 분노해야 평화와 정의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사회는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부정과 불의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부당함이 제대로 대응받지 않고 악한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면 이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밝혀내야 하며 그들이 어설프게 변명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악한 행위에 대한 분노는 때때로 필요합니다. 이 분노는 평화와 정의를 향한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부정의에 맞서 싸우기 위한 힘과 동기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악행에 분노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한 분노는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당함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취할 때 발현됩니다. 악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공동체 내에서 평화와 정의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에 대해 단호히 맞서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공정하게 만들며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악행에 맞서 싸운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은 평화와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상어는 항상 활동한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상어는 숨을 쉬기 위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수영해야 한다. 상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죽는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어의 생활 방식은 삶의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상어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상어가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들은 아가미를 통해 물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산소를 획득합니다. 이것은 상어에게 단순한 생물학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은 철학자 로랑스 드빌레르에게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데 깊은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상어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삶이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이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상어가 물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도 이와 유사한 교훈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움직임과 변화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정지함은 발전의 부재를 의미하며 이는 종종 성장과 발전의 정지와 동일시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상어가 숨을 쉬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인간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정신적, 감정적, 지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드빌레르는 이러한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구는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을 넘어서 인간 삶의 철학적 교훈을 제시합니다. 드빌레르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삶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와 성장을 통한 인간 존재의 모습을 상기시키려 했습니다. 우리는 상어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며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깊은 의미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상어는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상어는 같은 바다를 두 번 헤엄치지 않는데 관성에 빠지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상어의 삶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어는 결코 같은 바다를 두 번 헤엄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어가 항상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변화와 도전을 추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며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찾아 나섭니다. 드빌레르의 철학적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상어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 삶의 끊임없는 변화와 진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정체되지 않고 항상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할 것입니다. 상어가 같은 바다를 두 번 헤엄치지 않는 것처럼 인간도 삶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어의 행동은 관성에 빠지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 정신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드빌레르는 이러한 상어의 특성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반성하고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험의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며 우리의 삶을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상어의 이러한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탐색하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드빌레르의 철학적 시각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상어처럼 항상 움직이며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같은 행동을 하면서 앞으로 가지 못한다. 앞으로 나아가고 바꾸고 숨 쉬자. 우리의 습관적이고 폐쇄적인 행동들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일상을 살지 말자. 진짜 위험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정신을 산산조각내는 진짜 상어의 턱이다.
이 문구는 일상에서의 반복적이고 폐쇄적인 행동이 우리의 삶과 정신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한 강렬한 비유를 제공합니다. 로랑스 드빌레르의 철학적 관점으로 이를 해석해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깊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드빌레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늘 같은 행동을 하면서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문구는 이러한 정체 상태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이러한 반복적이고 폐쇄적인 행동이 인간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바꾸고 숨쉬자라는 문구는 삶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드빌레르는 이를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불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불안은 우리를 진리와 행복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정신을 산산조각내는 진짜 상어의 턱이다. 라는 마지막 문구는 우리의 삶과 정신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감정적 위험에 대한 은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드빌레르는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그에 맞서 싸우며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문구는 우리에게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탐색하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드빌레르의 철학적 시각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바다는 자신을 그대로 내보인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 필요 이상으로 숨길 필요도 꾸밀 필요도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보이며 나아가면 된다. 바다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가식도 없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숨기거나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성은 우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인식하고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숨기거나 꾸미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가리며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포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삶의 여정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독특한 색깔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진정성 있고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바다처럼 우리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소유하고 세상과 진정한 의미에서 연결됩니다. 우리의 삶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더욱 풍부해지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 됩니다. 인간은 각자 하나의 섬이다. 지구상에 똑같이 생긴 섬은 없다. 모두 제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뿐인 대체될 수 없는 존재다. 지구상의 섬들처럼 인간도 각자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마다 다른 형태, 크기, 지형을 가지듯 우리 각자도 독특한 성격, 능력,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의 아름다움과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대체될 수 없는 우리 각자의 고유성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별적인 존재가 가지는 깊은 가치와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와 꿈,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독특하게 만듭니다. 우리 각자의 독특함은 우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시각과 이해를 가져다주며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고유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독특한 장점과 능력을 발휘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의 독특함은 우리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섬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인류라는 하나의 큰 바다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독특함과 개별성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게 합니다. 나답게 사는 것은 어렵지만 뿌듯한 일이다.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하는 태도다. 자신이 되는 것은 때때로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의견에 의해 자신을 변형시키려는 압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뿌듯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와 만족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는 독특한 개성, 능력,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부하게 만듭니다. 나답게 사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자기 수용과 자기 표현의 여정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경로를 따라 삶을 탐색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홀로 떨어진 섬이 되어 신성한 자신만의 풀을 품고 살자. 타협하지도 모방하지도 말자. 다수에 속하려고 지나치게 노력하지도 말자. 혹은 롤모델로 삼은 사람들과 비슷해지려고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자.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자기 자신이라는 유일한 섬이 되자. 우리는 각자 넓은 바다에서 홀로 서 있는 섬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타협하거나 다른 일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다수에 속하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롤 모델을 존중할 수 있지만 그들을 복제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가진 독특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유일한 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성과 독립성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와 믿음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신이 되는 것은 용기와 자신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결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망에 충실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진정한 자기 실현을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넓은 바다 속에서 자신만의 섬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정체성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며 자신이 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파도처럼 인생에도 게으름과 탄생, 상실과 풍요, 회의와 확신이 나름의 속도로 온다. 바다의 파도는 그 자체로 인생의 메타포입니다. 파도는 때로는 조용하고 부드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거칠고 강렬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여러 단계와 감정의 순환을 경험합니다. 게으름과 탄생, 상실과 풍요, 회의와 확신은 우리 삶의 여러 양상을 나타냅니다. 게으름은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다시 일어나 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시킵니다. 탄생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며 우리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 줍니다. 상실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상실은 우리가 삶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풍요는 우리가 누리는 성공과 기쁨을 의미하며 이는 삶의 풍부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회의는 우리가 삶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길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더 확고한 확신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확신은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믿음을 주며 이는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힘을 실어줍니다. 인생의 파도는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순환을 받아들이고 각 단계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아갑니다. 우리는 순응하고 참느라 너무 많은 시간으로 보낸다. 받아들이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체념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이 문구는 순응, 참음, 그리고 체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로랑스 드빌레르의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 인간 삶의 도전과 한계를 탐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드빌레르는 인간 삶에서 순응과 참음이 가지는 의미를 심도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응하고 참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문구는 인간이 종종 사회적 압력이나 기대에 따라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나 욕구를 억제하고 살아가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순응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제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삶 속에서 순응과 참음의 길을 걷습니다. 사회적 기대, 전통 혹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주 우리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숨깁니다. 이러한 태도는 때로는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체념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부분은 사회적 또는 개인적 압박에 대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드빌레르는 이러한 체념이 인간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드빌레르의 철학적 관점에서 이 문구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압력에 맞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욕구를 추구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인간 삶에서 자유와 자기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떠나야 한다. 파도와 위험이 도사려도 거센 바람과 폭풍우가 있어도 생에 단 한 번은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 인생은 때때로 모험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길을 걸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파도와 위험, 거센 바람과 폭풍우는 우리의 여정에 항상 존재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을 감행해야 합니다. 이 문구는 모험과 새로운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삶에서 자기 발견과 성장을 위한 여정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로랑스 드빌레르의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메시지는 개인의 삶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의 가치를 강조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생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는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합니다.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으로의 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러한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여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영성적, 감정적, 그리고 철학적 탐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며 개인적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여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 문구는 드빌레르의 철학적 사고에 따라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독특한 여정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모험은 우리가 직면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합니다. 바다는 거칠 것 없는 자유를 이야기한다. 경계도 장애물도 없는 무한의 자유다. 바다를 향해 간다는 건 방랑이 아닌 용기 있는 삶이다. 이 문구는 바다가 상징하는 자유와 모험에 대해 매우 시적이고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랑스 드빌레르의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바다는 인간 삶에서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의 메타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그 넓고 광활한 공간은 경계도 장애물도 없이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끝없는 탐험과 발견의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자유를 향한 우리의 꿈과 열망을 반영합니다. 바다는 거칠 것 없는 자유를 이야기한다. 경계도 장애물도 없는 무한의 자유다. 라는 부분은 바다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개방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드빌레르의 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무한한 자유가 인간의 창의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간다는 건 방랑이 아닌 용기 있는 삶이다. 라는 문구는 바다로의 여정이 단순한 방랑이 아니라 용기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드빌레르는 이러한 여정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 문구는 드빌레르의 철학적 관점을 통해 볼 때 우리 각자가 삶에서 두려움을 넘어서고 자신만의 길을 탐험하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메시지와 바다와 같은 무한한 자유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바다는 당신에게 자유를 미루지 말라고 말한다. 진짜 삶을 살려면 중요하지 않는 것, 머릿속에서 종일 떠도는 쓸데없는 잡념과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다는 자연의 원초적인 상태를 대표합니다. 그것은 변화무쌍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며
동시에 그 광대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바다가 말하는 자유를 미루지 말라는 메시지는 인간이 자신의 본성과 진정한 욕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과 자유에 대한 깊은 사색을 일깨웁니다. 더 나아가 이 문구는 우리의 정신적 공간이 불필요한 잡념과 걱정으로 얼마나 자주 가득 차 있는지를 지적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혼란은 우리가 진짜 삶, 즉 진정한 자아 실현과 깊은 인간적 연결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정신적 명료함과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교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외부 상황이 아닌 내면의 태도가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드빌레르의 이 문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재 순간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고대 철학부터 현대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물질적 성취나 사회적 인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자유로운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장은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자.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자. 강렬한 설렘을 주는 것에 진실된 것에 주목하자. 이 문구는 자기 인식과 내면의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자는 자아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서양 철학의 중심적인 개념 중 하나로 인간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칸트의 도덕 철학에서 특히 강조되는데 그는 인간이 존재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둘째,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본성을 탐구하고 자기 자신을 더 잘 돌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셋째, 강렬한 설렘을 주는 것에 진실된 것에 주목하자는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종종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인데 바로 우리 내면의 열정과 진실된 감정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우리의 결정과 행동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은폐적 3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데 그는 인간의 본성과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좁은 정원을 가꿀 바에는 차라리 거대한 무인도를 만들라고 초대장을 보낸다. 넓은 바다에 바람이 우리를 부른다. 이제 답답하게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의 자유를 안겨줄 때다. 이 문구는 우리 삶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깊은 철학적 탐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문장, 바다는 우리에게 좁은 정원을 가꿀 바에는 차라리 거대한 무인도를 만들라고 초대장을 보낸다는 우리의 삶에서 넓은 시야와 대담한 꿈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여기서 좁은 정원은 안정성과 일상의 편안함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창의성과 성장의 제한을 의미합니다. 반면 거대한 무인도는 무한한 가능성과 모험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도록 도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넓은 바다에 바람이 우리를 부른다는 삶에서의 변화와 모험을 향한 강렬한 부름을 나타냅니다. 바다의 바람은 자유와 변화를 상징하며 이는 우리가 일상의 안전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삶의 여정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문장 이제 답답하게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의 자유를 안겨줄 때다는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자유를 찾아 나서야 할 시기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삶에서의 제약과 억압, 자기 자신에 대한 제한된 인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라는 호소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단순한 물리적인 자유를 넘어서 정신적, 감정적 자유를 포함합니다. 전체적인 메시지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자기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대 철학과 심리학의 주요 주제와 맥을 같이 합니다. 평소 우리는 수천 가지의 무게에 눌려있다. 과거, 잃어버린 행복, 실현, 현재 이뤄야 할 것 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아라는 무게에 눌려있다. 견디기 힘든 가장 무거운 것은 자아다. 자아가 무거운 이유는 지금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때문이다. 이 문구는 인간 존재의 내적 부담과 자아에 대한 깊은 탐구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언급된 수천 가지의 무게는 우리의 삶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적, 심리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아픔, 잃어버린 기회, 그리고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모두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적 갈등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아라는 무게에 대해 언급됩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서 자아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자아의 무게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기대와 압박에서 비롯되며 이는 종종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때문에 자아가 무거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자아 실현의 과정에서 겪는 내적 갈등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종종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이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압박은 우리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때문에 자아는 점점 무거워진다. 정작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자아의 여러 이미지와 살고 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에 집착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자아는 점차 무거워지며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미지를 창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멀어지게 만들며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진실된 모습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한 목표를 꼭 이루고 싶어 조바심이 든다면 시장에서 팔릴 만한 상품처럼 나 자신을 포장하겠다는 자아와 결별함으로써 그 조바심을 떨쳐버릴 수 있다. 그 후에 내가 얻는 것이 뭐냐고. 그것은 자유, 무중력,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두르며 이 과정에서 자신을 상품처럼 포장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는 성공과 인정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시장에서 팔릴 만한 무엇인가로 만들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더 큰 조바심과 불안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자신을 시장에서 팔릴 상품처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고 만족스럽게 만들며 우리는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통해 진정한 만족과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행복해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익숙해진다. 익숙함은 과거에 맛본 만족감을 희미하게 만들고 감흥을 없앤다. 그래서 한때 매력을 느낀 것도 익숙해지면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는다.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아름다움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 감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아름다움과 행복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그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가치를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들의 깊은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감흥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행복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진 것을 계속 음미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중에 없어지고 나서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아도 소용없다. 우리 삶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을 깊이 있게 음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것들이 없어졌을 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관계, 건강, 취미 등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음미하고 그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그것들을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삶을 밝게 비춰주는 당당한 등대가 필요하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손을 내밀어 위로가 되어주는 등대들을 목록으로 정리해보자. 인생의 암초가 나타나 위험하고 바다가 사나워질 때 이 목록을 떠올리자. 인생의 여정은 때때로 험난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다의 암초와 폭풍우처럼 우리는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밝게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위로와 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등대들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지하고 위로해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즐기는 취미와 열정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기쁨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꿈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들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평화를 제공합니다. 이 목록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우리를 안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목록을 떠올림으로써 용기와 희망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등대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존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등대들은 우리가 인생의 험난한 바다를 항해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안내하고 지지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등대들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밝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등대가 굴복하는 걸 봤는가? 바람이 때리는 뺨을 맞고 바다가 날리는 주먹질에 몸을 떨지라도
등대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희망을 품으며 마음속의 등대를 계속 간직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등대는 거친 바다와 맞서는 용감한 상징입니다. 폭풍의 바람과 파도에도 불구하고 등대는 끄떡없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거센 도전에도 불구하고 항상 빛을 발하며 길을 안내합니다. 이러한 등대의 이미지는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폭풍 같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마음속의 등대처럼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희망을 품고 우리의 길을 밝히는 마음속의 등대를 간직해야 합니다. 마음속의 등대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주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이 등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우리가 인생의 험난한 여정을 견뎌낼 수 있도록 지지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속의 등대를 계속 간직하고 그것에 힘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밝히는 희망의 빛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용기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더 밝고 희망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등대는 우리의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며 우리가 인생의 도전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오티움은 유유자적이다. 비생산적인 것에만 몰두하여 영혼과 정신을 높이 갈고 닦는 시간을 가리킨다. 독서와 철학, 명상, 친구들과의 대화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오티움과 반대되는 말로 네고티움이 있다. 네고티움은 분주함을 의미한다. 바쁘게 하는 일, 시간표와 스케줄 및 의무와 제약으로 이루어진 삶이 네고티움에 속한다. 오티움과 네고티움 사이의 균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오티움의 시간을 찾아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정신적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균형은 우리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일과 업무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정신적, 감정적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위한 시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캉스 때도 심지어 은퇴 후에도 주말에도 여전히 네고티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전히 무엇인가를 하라는 지시에 따르고 하루 종일 바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시간, 예를 들어 바캉스, 주말, 심지어 은퇴 후에도 우리는 종종 네고티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조차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휴식의 시간에도 계획과 일정, 할 일 목록으로 가득 찬 삶을 지속하곤 합니다. 진정한 휴식과 오티움은 우리가 할 일 목록과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에 몰두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정신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오티움은 우리에게 삶의 깊이와 풍요를 제공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인간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인간은 모르는 곳에는 무섭고 위험한 괴물들이 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항해를 할 때는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미지의 영역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엉뚱한 상상으로 괴물들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대해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그곳에 위험한 괴물들이 존재한다고 상상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피하게 만들며
우리의 세계를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삶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품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단조로운 일상은 바로 우리 탓이다. 우리가 탐험하는 대신 반복하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맞추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독립적으로 사고할 때 우리의 일상은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워집니다. 우리는 삶의 탐험가가 되어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통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뜨리고 삶의 새로운 색을 입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먼저 모른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할 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며 이는 우리가 세상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지식을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며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사르가소의 바다는 해안도 바람도 파도도 없는 바다이다. 비유하자면 사르가소의 바다는 움직임도 밀려오는 파도도 전혀 없는 해양 사막이라고 할 수 있다. 사르가소 해는 지구상에서 독특한 환경을 가진 바다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해안선 강한 바람 혹은 뚜렷한 파도가 없는 고요한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르가소 해는 해양 사막으로 불립니다. 해양 사막으로 비유되는 사르가소 해는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며 대규모의 해조류가 떠다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은 움직임과 변화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태계의 다양성과 복잡한 해양 생물들이 공존하는 독특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자연의 다양한 양상과 환경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르가소의 바다는 우리의 삶에 비유하자면 후회와 같은 것이다. 후회에 사로잡히는 순간 머리는 복잡해지고 행동은 느려진다. 그래서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정처 없이 서성이게 된다. 사르가소 해의 정체된 환경은 우리 삶에서의 후회와 유사합니다. 후회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행동을 느리게 합니다. 후회에 사로잡힌 순간 우리는 삶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현재 위치에서 맴돌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르가소해에서 움직임 없이 떠있는 해조류와 같습니다. 우리는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고 삶의 흐름에 다시 편승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현재의 기회를 살리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과거에 후회가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나쳐온 여정이다. 인생의 여정은 후회의 총집합도 죽을 정도로 무겁고 버거운 일도 아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과 경험은 중요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후회를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우리의 여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에 후회가 되는 일들도 우리가 걸어온 길의 일부이며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후회와 어려움뿐만 아니라 기쁨과 성취, 사랑과 연결감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바다는 사랑처럼 위로가 되면서 절망이 된다. 바다는 사랑처럼 기쁨을 주면서 모욕감을 안겨준다. 사랑은 무엇인가를 주면서도 그만큼 빼앗아간다. 사랑은 죽는다. 아니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바다는 그 광대함과 심오함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사랑처럼 바다는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다른 때에는 절망의 원인이 됩니다. 바다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 거친 파도와 폭풍은 우리를 위협하고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의 다양한 양상은 사랑의 본성과 유사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를 주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빼앗아갑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취약성과 상실감, 고통을 동반합니다. 사랑의 깊이와 열정은 우리를 높이 솟게 하지만 그것이 끝나거나 변하면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변화무쌍하며 그것은 삶의 일부로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 자체가 끝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본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감정적인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풍부하게 하며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랑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우며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시련은 지나친 애착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때 방파제의 기술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방파제가 맡은 일은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방파제는 몰아치는 파도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소용없어. 난 안 쓰러져. 시련은 우리 삶에서 깊은 상처와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그 결말은 때때로 애착이 증오로 바뀌는 아픈 순간을 가져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방파제의 역할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파제는 바다의 거친 파도로부터 해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파도의 힘을 완화시키고 해안선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방파제는 강한 파도 앞에서 굴하지 않고 소용없어 난 안 쓰러져라고 말하는 듯한 끈기와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시련을 겪을 때 우리도 방파제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파도가 아무리 강해도 굴복하지 않고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정신적인 방파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시련의 아픔을 건강하게 극복하고 삶에서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단단히 서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큰 내적인 강도와 성숙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련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방파제처럼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한 감정의 파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이를 통해 더 강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삶을 빛내는 예수를 가르친다. 바다는 애매한 색 혹은 빛이 사라진 어두운 것을 거부한다. 바다는 태양빛을 흡수해 변화시키고 항상 색과 빛을 품고 있다. 이런 바다의 모습은
납을 황금으로 만들려는 연금술사와 같다. 바다는 우리에게 삶을 빛내는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애매한 색이나 빛이 사라진 어두움을 거부하며 대신에 태양빛을 흡수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바다는 항상 색과 빛을 품고 있으며 이는 연금술사가 납을 황금으로 변환하려는 시도와 유사합니다. 바다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삶의 어둠과 애매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변에 빛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언가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가 태양빛을 받아들여 아름다운 색상을 만들어내듯 우리도 우리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다는 변화와 재창조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것을 밝게 만들고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변환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우리가 주변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이처럼 바다는 우리에게 삶의 예술,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가르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연금술사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빛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가르쳐주는 삶의 예술을 통해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커다란 닻으로 반복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끝내야 한다. 닻은 우리가 자신에게 멈추라는 말, 당하고 있지 말라는 경고, 두려움과 계속 생각나는 옛 상처에서 벗어나라는 충고다. 우리 각자에게는 커다란 닻이 있으며 이 닻은 우리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반복하는 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닻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이며 우리 자신에게 멈춰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라는 경고이며 두려움과 옛 상처에서 벗어나라는 충고입니다. 우리의 내적 닻은 우리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의 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닻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상황에 계속 매달리는 것을 방지하고 대신에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닻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자기 회복과 자기 방어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우리가 두려움과 상처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강인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커다란 닻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닻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두려움과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닻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더 밝고 긍정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내면의 힘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나약함이 아닌 자신감의 다른 이름이다.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다. 마찬가지로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나 자신이다. 평온한 마음은 결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신감의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온함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내면의 강함과 안정을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의 혼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평화는 외부 세계나 타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자결심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내적 도전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자신감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의 힘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의 삶을 해방시키고 자신을 행복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건 위험과 마주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애매한 결정은 안 된다. 빠르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바다에서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며 이곳에서의 결정은 순간적인 판단력과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매한 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빠르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바다에서의 결정은 우리 삶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제시합니다. 삶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과 마주하며 이때 우리의 결단력이 시험되곤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바다에서의 결정은 또한 적응과 유연성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바다에서의 결정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도전과 위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력은 우리가 삶의 폭풍을 헤쳐나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절하고 찬성할 수 있는 존재다. 또한 우리는 남에게 기쁨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문구는 우리 각자의 독특함과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나 가정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며 자신만의 길을 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절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개인적인 선택을 존중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기쁨을 주거나 방해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가치와 목적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시인의 말은 우리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기대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남의 생각이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시인의 말은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그건 그냥 삶의 한 순간일 뿐이다. 결국엔 모두 스쳐 지나갈 순간. 어떤 것에 실패해도 그것이 실패한 것이지 나의 존재가 실패는 아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단지 삶의 일부이며 지나가는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도전은 결국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실패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어떤 것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단지 특정한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결과일 뿐 우리의 전체적인 가치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려움과 실패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들을 겪으면서 인생의 교훈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 존재의 실패가 아니며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나약함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감의 빛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면의 힘에서 비롯되며 우리 자신만이 자신을 해방시킬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괴롭히는 근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유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분노에 휘감겼을 때는 마음속으로 그만 하고 크게 외쳐보고 현재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해야 한다. 모비딕을 놔주고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따뜻하지도 포근하지도 않다. 바다에는 숱하게 많은 악마와 고래가 지나간다. 분노가 악마와 고래를 물리치지는 못한다. 분노에 휘감겼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만 하고 크게 외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분노의 순간에 자신을 멈추고 진정시키는 것은 자기 통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비딕을 놔주고 상처를 치료한다는 말은 우리가 과거의 갈등과 분노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처에 집착하며 이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갈등을 놓고 상처를 치유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며 항상 따뜻하고 포근한 것만은 아닙니다. 바다처럼 세상에는 숱하게 많은 악마와 고래가 있으며 이들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분노는 이러한 악마와 고래를 물리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분노를 억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때 우리는 삶의 도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아닌 평온함과 이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악마와 고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쫓는 모비딕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행동할까? 무엇을 욕망하는지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분명히 알고 있긴 할까? 우리는 의미, 이유, 꿈을 찾아 삶이라는 바다에서 헤맨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쫓는 모비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열망하며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아직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중일까요? 우리는 의미, 이유, 꿈을 찾아 삶이라는 바다에서 헤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독특한 여정이며 각자의 모비딕을 찾기 위한 탐색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명확하지 않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우리의 진정한 욕망과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탐색은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욕구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할 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탐색과 발견의 여정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모비딕을 찾기 위해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고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유혹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삶에서 유혹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파멸할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유혹은 삶의 다양한 순간들 속에서 여러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유혹은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유혹은 인생의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여정에서 다양한 유혹에 직면합니다. 이 유혹들 중 일부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유혹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심지어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이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치게 되는 시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혹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에서 유혹에 대처하는 것은 자기 통제와 자기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유혹의 함정을 피하고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혹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인간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담담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의 경험과 지혜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고 다른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넓히고 우리의 인식을 깊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분명히 하는 것은 삶에서의 우리의 방향과 선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은 외부의 영향이나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담담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삶의 도전과 변화를 직면할 때 균형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삶의 여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배우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삶에서의 중요한 균형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통해 우리는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면서도 자신의 개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충실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다를 달리는 용맹한 사람들, 땅을 거부하는 자유로운 영혼들에게 존경심을 보낸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저자 로랑스 드빌레르.